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립니다. 그렇게 오랜만은 아니죠. 며칠 안 됐으니까요. 오늘 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역시나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 한 편을 좀 가지고 읽어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가능한 한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혁신에 성공하려면 리더의 땡땡땡땡 네 글자인데요. 이것이 열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계속 뭐 마찬가지로 거의 매일 강의를 하고 있어요. 리더분들하고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리더십 강의를 거의 뭐한 8, 90% 이상은 하고 있는데 강의 중에 만난 이제 리더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이제 TFT가 너무 많다. 이러시는 거죠. 뭐저 역시도 이제 회사 다닐 때이 너무나도 많은 그 TFT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 기존에 이제 원래 맡고 있는 업무가 있잖아요. 루틴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업무들. 이제 그것도 있고 이 TFT 자체도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래 소속된 부서에 이제 또 상사분께도 계속 업무적으로 이제 계속 지시를 받고 컨트롤 받고 있고 또 이제 TFT 리더로부터 또 마찬가지로 이제 지시받고 이제 컨트롤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으로 다 바쁜 겁니다. 이게 이제 인사 쪽에서 이제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뭐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상사가 둘 또는 막 TFT 여러 개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리더 입장에서는 자기 일이 다 중요하니까 계속 이제 지시를 하고 또 프레셔를 계속 주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TFT가 많으냐, 막 이런 얘기들 이제 되게 많이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 이제 환경이 뭐 뷰카의 시대다. 그래서 이제 조직들이 계속적으로 생존도 해야 되고 성장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과정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TFT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영속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사라져 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지속적으로 생존을 하고 성장을 하려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혁신을 하는 거죠. 이노베이션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TFT를 한다는 것도 이런 이제 어떤 혁신의 어떤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기 위한 뭐 이런 활동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이 혁신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굉장히 이제 어렵고 뭐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몇년전 벌써 꽤 됐어요, 얘도. 몇년 전부터 우리 조직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혁신 활동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뭐 줄여서 DT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전사적 혁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뭐 예전에 막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라 얘기하느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이해가 잘안 된다. 너무 어렵다. 뭐 새로운 솔루션, 뭐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혁신 자체가 이 조직의 어떤 생존이나 뭐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꼭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이런 아주 성공적인 혁신의 성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도대체 필요한 거냐 이제 이런 게 이제 궁금했는데 마침 이제 그런 논문을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에서 이제 어떤 개념을 소개를 하냐면 혁신 복잡성이라는 걸 이제 소개를 해요. Innovation Complexity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혁신이 이제 뭐 이해하거나 그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지각하는 정도예요. Perception인 Perception. 이게 이제 어떤 개인이 바라봤을 때 이게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뭐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런 겁니다.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거.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 이제 구성원들이 어렵다라고 전반적으로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혁신 복잡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요즘에 이제 혁신 활동들이 보면 막 구성원들이 막 이렇게 풀뿌리 막 바텀업으로 원해가지고 딱막 추진되고 이런 경우보다는 주로 이제 저 CEO나 이렇게 탑에 계시는 이런 이제 그 최고 경영층들의 의지에 의해서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성원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서 이제 하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른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싫어집니다. 게다가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어려워요. 이제 복잡해요. 막 그러면 이제 혁신의 성과가 잘날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혁신의 성과, 이 최근 연구들 쭉 보니까,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뭔가 파악을 할때 뭘로 보느냐, 이 혁신 효과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노베이션, 이펙티브니스,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혁신 복잡성, 그러니까 이제 혁신 자체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많이 높아요. 복잡성이 높다. 이러면 효과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혁신 효과성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일단 딱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연구 결과가 꼭 그렇게만 나오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더 가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혁신 관련 연구를 보면은 이제 혁신을 도입하면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자체는 막 자동적으로 그냥 되는 거다라고 주로 가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오면서 이 혁신에 대해서 좀 제대로 잘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많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들이대면 뭐합니까? 이제 이 구성원들이 별로 쓸 생각이 없고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거기에 적응하지 않고 이러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혁신이 도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실행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혁신의 실행 과정 측면에서 이제 뭘 연구했느냐면 바로 혁신 학습이라는 개념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Innovation Learning이라는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혁신 학습은 뭐냐면은 이 혁신의 어떤 그 요구 여기에 따라서 가치, 기술, 업무,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혁신에 적응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구성원들이 새롭게 도입된 그 혁신에 학습을 통해서 뭔가 적응한다. 일종의 과정의 측면인 거죠. 결과가 아니라. 이런 개념입니다. 결국은 이제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그 적응한다라는 그 자체가 노력을 많이 요하는 일이잖아요. 되게 힘든 거.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모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직무 요구 자원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job demand. 이게 이제 직무 요구죠. 그리고 직무 자원에서 job resources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직무 요구하고 직무 열이, 그러니까 직무 요구하고 직무 자원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가지고 이제 구성원들이 어떤 뭐 열의를 갖게 되거나 또는 소진하거나 뭐 이런 이제 영향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이제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무 요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도전적 직무 요구, 또 다른 하나가 방해적 직무 요구인데, 도전적 직무 요구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통해서 내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성장이다, 뭐 숙련이다, 또는 나중에 잘될수 있다, 뭐 미래에 대한 이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요구인 거예요. 어떤 요구가 왔네. 예를 들면 혁신이라는 뭐 이게 직무상 요구잖아요. 여기 새롭게 도입을 하니까 잘 배우고 적응하세요. 이런 게 이제 직무 요구인데, 이거를 도전적 직무 요구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되게 좋은 일이야라고 받아들인 거죠. 반대로 이제 방해적 직무 요구는 어떤 거냐면은,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개인적인 어떤 성장, 뭐 숙련, 뭐 이런 좋은 측면이 아니고 얘네들을 위협할 수 있다. 이 새로운 게 와서 내가 기존에 지키고 있던 이런 것들이, 또는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망가질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수 있어요. 똑같은 어떤 내용인데 양쪽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한쪽 측면에서 굉장히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다른 한 측면에서는 나한테 굉장히 위협이 될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다시 이제 아까 직무 요구 자본 모델,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직무 자원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무 요구와 직무 자원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직무 자원은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 바로 우리가 신체적, 심리적 어떤 비용들을 이렇게 치러야 되잖아요. 어떤 적응을 하고 뭐이 과정에서 이때 이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직무 요인, 이것들을 갖다가 직무 자원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 자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했던 도전적 직무 요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더 강화시키겠죠. 뭔가 이제 리소스가 딱 적용이 돼가지고 강화시키겠죠. 반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방해적 직무 요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갖다가 분명 위협으로 느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인간인지라 우리가 스트레스 같은 걸 느끼잖아요. 또는 이제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얘를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 제가 이제 읽은 최근 연구에서는 이제 직무 자원 자체가 이 조절 변수로 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아마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절 변수는 이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변수와 변수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얘네들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거나 약화시켜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직무 자원의 어떤 그 조절 변수로 해서 이제 이 직무 자원의 개념으로 소개가 되는 게 혁신, 실행, 자율성이라는 게 소개가 돼요. 영어로는 이제 innovation, implementation, autonomy. 예, 이렇게 혁신, 실행, 자율성이라고 하는데, 이 혁신을 실행하는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상당한 어떤 자유, 독립성, 예, 재량 뭐 이런 것들을 갖는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 복잡성이 결국은 혁신 학습이 일어나서 적응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혁신 효과성이 일어난다라는 건데, 이때 혁신 복잡성과 이 혁신의 어떤 학습, 혁신 학습 이 사이의 관계를 바로 혁신, 실행, 자율성이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 굉장히 이제 그 복잡하게 느낀다 이거죠. 이 혁신을 어렵게 느낀단 말이에요. 혁신 복잡성 개념이. 그렇죠? 혁신이 너무 어려워 보여서 어려워 보이지만 예를 들면 이게 나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다. 긍정적인 이런 측면이 보인다고 하면은 혁신 학습이 잘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자율성이 추가가 되면 그 자율성에 의해서 이 학습이 더 강화된다는 얘기고, 반대로 이 혁신 복잡성이 나에게 굉장히 위협으로 느껴져요. 예, 그랬을 때 당연히 혁신 학습이 안 이루어지는 게 맞잖아요. 위협적이니까. 그런데 이 자율성이 보강이 되면 이 위협이 조금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이겁니다. 예, 조금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그렇게 해서 혁신 어떤 효과성에 있어서 예, 좀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지금 메커니즘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는 예, 그렇다라고 이제 실증 연구가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죠. 우리가 혁신을 막 성공시키겠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구성원들한테 막 공포감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적응 못하면 당신들 다 죽는다. 다 집에 갈 준비해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위협과 뭐 협박 이런 식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구성원들이 정말 진심으로 동의해서 그 혁신을 심지어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좀 적응하기 위해서 혁신 학습이라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발적으로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율성이 분명 효과적일 거다. 예, 혁신 실행의 어떤 자율성. 예, 이게 이제 효과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자율성을 준다라는 거는 리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결국은 예, 권한 위임하는 것. 바로 임파먼트 하는 것이 혁신의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요소가 될 거다. 라는 거를 이 논문을 통해서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한 위임은 이 임파워먼트는 또는 이제 자율성을 준다는 거, 뭐 특히 내적 동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이런 것들은 리더 입장에서는 두번 말해도 정말 계속 중요한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